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계곡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속 바위가 드러나는가 하면 물이 고인 곳은 녹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흐르는 물이 많아 피서객들이 몰리는 광주 원효계곡. 수량이 줄면서 양쪽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물이 흘렀던 계곡 안쪽은 돗자리가 놓였습니다. 엄청 많이 가물지, 물이. 애들이 여기서는 옛날에는 애기들 주부 갖고 놀았지, 제가 주부 갖고 논 자리요. 그리고 물도 떨이도 막 내려가고 그랬는데 엄청 물이 없지 않아. 예전 같았으면 잠겼을 다리 밑부분이 그대로 보이고 바위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장성 충령산 휴양림 계곡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속에 있던 바위는 그대로 드러났고 흐르는 물줄기는 끊기기 직전입니다. 시원한 계곡을 기대했던 피서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없어졌고 계곡물이 너무 적어졌어요. 많이 속상하고 아쉬워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계곡물이 높아지고 많아져서 조격을 할 수 있는데. 물이 평상시보다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고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녹조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요. 당분간 산발적인 소나기만 내릴 것으로 보여 계곡은 더욱 메말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